자, 투기장 심승 들어갑니다. 흑마법사 사제사제꾼. 돈에도 하지 말자 집중하게. 아니야, 돈에가 돼야 집중이 된단 말이야. 돈에 안 하면 집중 하나도 안 돼. 아, 왜 돈에가 안 나오지? 내 방송이 재미가 없나? 아, 이러면 안 되나? 이래서 집중이 하나도 안 된다고, 분산된다고. 그러니까 돈에가 꾸준히 터져야 집중이 잘 됩니다. 전 돈미세니까요. 자, 진짜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여러분은 회사에서 일하는데 이번 달 월급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 그러면은 일에 집중이 돼요? 아니죠. 인터넷하고 딴짓하죠. 어차피 회사가 나 돈을 줄지 안 줄지 모르는데. 그런 거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러는 거지. 예를 들자면. 자, 흑마법사와 사제 사냥꾼. 이거는 못 뽑냐면 사제. 알겠습니다. 아, 심승 하려고 그랬는데 사제로 심승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박수 한번 칩니다. 12승을 하라는 선물이죠. 고맙습니다. 라이라도 진짜 좋아요. 초상화 터지는 것만 모아서 영상 만들면 10분짜리 나오나요? 아니요. 이거를 이거를 뽑고 주문을 해도 되지만 리치왕이죠. 무조건 리치왕이죠. 투기장 리치왕 원탑이에요. 옛날에는 뭐 흑기사도 있고 막 오닉시아도 있고 했지만 요새는 리치왕이 진짜 흑기사 리치왕 이런 거 원 1티어인 것 같아. 진짜 타림 이런 거. 자, 니치왕 가겠습니다. 와, 조졌다. 이거 진짜 지금까지 너무 좋다. 황파전은 조건부라 좀 안 좋고요. 신성한 폭발이나 죽음인데 신폭 하나 갈게요. 광역기는 언제나 오르니까. 이거는 신성한 불꽃도 좋지만 보랏빛 땅벌레도 되게 좋아요. 근데 사제는 약간 후반 뒷심용을 많이 짚거든. 예를 들어서 호박석 속의 괴소라든가 후교석 석상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신성한 불꽃으로 건너가도 돼요. 근데 땅벌레도 너무 좋아. 왜냐면 이런 거 뽑다가 나중에 실폭이 하나 있긴 있다지만 필드 틀려서 질 수도 있거든. 이거는 좀 고민돼요. 근데 이거는 땅벌레 하나 짚고 갈게요. 버섯 무략군도 아키나이라 써도 너무 좋고요. 힐에도 좋고요. 아마니 전투금도 말해 뭐예요? 그죠? 근데 이거 아마니 전투금 하겠습니다. 투기장에서는 주문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얘 같은 거 별로 안 좋고요. 솔직히 아마의 전통 하나 더 뽑고 싶은데 지금 벌써 4장 뽑았는데 7코 이상이 3장이나 있어요. 이거는 둥지를 튼 로꼬 할게요. 와, 야 잠깐만, 어떻게 이래? 지금까지 6장 뽑았는데 다 사기카드야. 북녘권 형식자 괜찮고요. 이거 뽑으면요 리치왕이나 태고의 비룡 흑여적 석상 갖고 올 수 있고요. 교회 누나도 너무 좋아요. 전 이거 할게요. 교회 누나. 어머, 용악이 화염룡 되게 좋고요. 정체불명의 비약도 너무 좋아요. 얘보다는 얘네 둘이 좋은데 약간 용악이 화염룡보다 얘쪽으로 끌리는 게 코스트가 좀 무거워서. 근데 저는 이거 화염룡으로 할게요. 이제 적코 찾습니다. 얘도 좋고 얘는 좀 무거워서 제낄게요. 지금 7장 뽑았는데 전부 다 5코스 이상이라 이거는 영혼체 찍은 주문 버프가 하나라도 있으면 좋거든. 근데 주문 버프 있으면 잘 쓰기 힘들어요. 어이오이도 되게 괜찮아요. 이거 드로우가 있어서. 근데 초반에 필드 못 잡은 상태에서 얘가 나가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얘는 그래도 어그로가 높기 때문에 교환빈 되게 좋거든. 이건 영혼채찍 하나 뽑아야 되고 얘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영혼채찍 하나 갖고 갈게요. 왜냐면 무거운 걸 많이 뽑았기 때문에 조금 수비적인 카드를 뽑아보겠습니다. 노은 발명가 진짜 좋죠. 4코스트 2사 던지면서 드로우 보고 필드 잡고. 이거는 해골비룡은 무조건 제껴요. 왜냐면 이미 뒷심이 전투곰 리추왕 보랏빛 땅벌레가 있어요. 근데 해골비룡까지 뽑을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이거는 은빛 십자구 무대장 돌진으로 가면서 잡거나 암흑의 관계예요. 요거는 좀 선택인데 저는 암흑의 관계 하나 쓰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이건 아키나의 영혼사제만 있으면 치마가 되게 좋거든요. 근데 지금은 침묵이나 코볼드 흑점쟁이 갈게요. 영혼채찍 뽑아놨기 때문에 흑점쟁이도 너무 좋을 수 있고 침묵이 진짜 좋은 카드거든요. 0코스트라서. 근데 지금은 얘가 있기 때문에 얘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한 장 더 흑점쟁이 채찍 콤보 한 번 더. 신성한 물꽃도 너무 좋은데 얘가 코스트가 무거워서 지금은 요걸로 가겠습니다. 복조기는 솔직히 투기장에서 되게 안 좋은 카드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영혼채찍 두 개라서 원래는 교령을 뽑거든요. 근데 뒷심 생각하면 교령인데 왜냐면 리추한 교령도 되니까 이거 5억 마법사 뽑은 다음에
지금 흑점쟁이랑 오구마 뽑아놓으면 영혼 채찍이랑 신폭이 어마어마하게 세져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고민해볼 만해요. 이거는 좋은데 약간 욕심일 수 있어. 그래도 교력? 그래, 그래도 교력. 이거는 약삭 빠른 발목 괴물이나 알서리꾼인데 지금은 알서리꾼이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필드 유지력이 좀 약한 초반에 약하거든. 얘는 연기로 쓸 거라서 지금은 얘도 좋지만 얘로 갈게요. 와. 자, 일단 얘는 아니에요. 얘는 공격적인 카드인데 지금 태고의 비룡이나 신성한 폭발을 막고 가야 돼요. 보통은 신폭을 코스 때문에 뽑는데 얘는 도발이고 정리기도 있어서 이거 한번 나가면 되게 세거든. 근데 신폭 두 장 너무 좋은데 거기다 용조 그것도 맞아. 근데 이거를 뽑아놓으면 뭐가 단점이냐면 호박속 속의 괴수 같은 게 나왔을 때 뿌리가 좀 애매해져. 근데 그래도 이거는 퇴고의 비룡 하겠습니다. 영체 한 장 더? 아니면 이거는 전율 없는 난투꾼? 근데 이거 영체 세 장이면 웬만하면 초반에 신폭이랑 다 버티고 후반 뒷심으로 잡을 수 있거든? 이건 요거 할게요. 난동을 피우는 용. 이거는 용족이 지금 얘 하나이거든? 그래가지고 작 못 쓸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고뇌의 수행사지가 좋을 것 같아. 이거 생명을 끊을 수도 있으니까. 왜 두 개예요? 용 하나인데요? 아, 여기 두 개네? 이거 쓸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저는 이거 3번 뽑으려고 그랬는데 이거 뽑을까? 그래, 가보자. 이거는 돌가죽 바실리스크로 필드 억제도 괜찮고요. 단단한 딱정벌레도 좋아요. 근데 바실리스크는 좀 고민되는데. 뒷심은 지금 충분하거든? 차고 넘치거든? 초중반만 잘 버티면 여기서 필요한 카드는 4코, 3코 4코에 막 3사나 4호 스탯 이런 게 좋아요. 전 요거 갈게요. 보호막? 보호막도 진짜 좋죠. 근데 보호막은 쓸만한 애들이 없어. 바실리스크. 아, 이게 뭐야. 이거는 그래도 모구장갑 시자. 어머, 잠깐만. 잠깐만, 이게 뭐야? 진짜 이게 뭐야? 나만의 용사제야? 비룡, 난동을 피우는 용, 용화기 화염용. 황파자냐, 태고의 비룡이냐인데. 요것도 되게 좋거든? 근데 황파자는 강한 나오면 진짜 망하는데. 쓰자. 한번 쓰자, 이거. 필요 없고, 차라리 대마법사. 왜냐면 신폭이랑 영혼치측 있으니까. 스탯도 나쁘지 않아. 투스카르 낚시꾼으로. 이거는 너무 무겁고. 진짜 블리자드가 투수들 선물 주라고 이렇게 퍼주는데 12승 못하면 철수 형이 자기 돈으로 다섯 개는 뿌리겠죠. 진짜 이거 잘해야겠다. 투스카르 낚시꾼으로 버프 주는 것도 괜찮은데 버프를 줄만한 애가 없어. 골라카 거대기로 해적 먹는 게 괜찮을 듯. 심리조작, 교령. 이거는 일단 아니에요. 심리조작은 너무 랜덤이야. 이거는 투기장이라서 너무 구릴 수 있습니다. 이건 교령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와, 이거는 로크도 좋은데 체력 회복이 있는 요것도 좋아요. 얘는 도발이 잘 안 나올 것 같은 게 내가 지금 하수인이 많이 없어서 이걸로 힐하는 게 좋을 듯. 얘는 정령이 없으니까 그냥 3코 3-3이고요. 교령 아니면 침묵인데 교령 3장은 좀 무겁거든? 솔직히? 침묵으로 돌아가는 게 난 더 좋을 것 같아 이번엔. 침묵 하나 집죠. 이거는 어둠비들 치유사도 좋은데 무거우니까 호박 농사꾼으로 하겠습니다. 와, 이거는 서경정령 좋지만 행복한 구울이죠. 초반에 필드 싸움 할 때 이거는 그냥 사제한테는 이 코스죠. 어머? 이거는 흑의적 석상도 좋은데 죽음도 좋은데 태고의 비룡 하나 죽는 것도 괜찮은 게 황파자 각이 또 나와요. 그니까 리치왕이 있기 때문에 비룡 뽑아놓고 용족 시너지가 끊기지만 않게 해주면 되거든? 죽음도 너무 좋은데 전 이거 비룡 뽑을게요. 셋 다 너무 좋은데 전 이거 뽑을게요.
저주받은 사도가 과연 이 덱에서 공격적이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힘이 있느냐인데, 이거는 어그로 덱 같은 거 필드 쓸어버리면서 후반에 뒷심 약간 억결 덱처럼 이런 걸로 막아 누우면서 교룡으로 복사해서 이긴대 이거는. 저주받은 사도 전투기계. 기계가 지금 초반에 낼 하순이 없긴 해요. 근데 이거는 너무 내기가 좀 그렇고 저는 저주받은 사도 괜찮은 것 같아요. 치마 뽑았으면 대박인데. 아키나이 아니면 비전 발전기인데, 뒷심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비전 발전기. 여기서 호박색 속의 계수나 대규모 실성, 열정, 영절 같은 거 뽑을 수 있고, 만약에 초반이 버티기가 힘들지만 아키나이가 너무 좋아요. 이거 내면은 상대가 이걸 안 잡을 수가 없거든. 3번 가자. 이거는 어떤 식이냐면 일반적으로 투기장 치면 너무 무거워요. 왜냐면 비룡 두 장에 막어? 봐봐. 그러니까 5코까지는 괜찮아도 6코부터는 한 턴에 하나씩 쓸 수 있는 거거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장이 되네. 이게 너무 무거운데 흑유석도 없고 영혼 채찍이 세 장이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신성한 폭발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 있는 게 용족이 태고의 비룡 두 장이 있고 도발하면서 필드 쓰니 황파자가 발동하게 되면 이거는 진짜 용족 시너지만 잘 맞으면 사기덱이 될 수 있어요. 패만 안 꼬이면. 근데 패는 잘 꼬이겠죠. 요거는 제가 한번 집중해서 해볼게요. 이번에 첫 판이니까 집중력이 좋을 때거든. 내가 첫 판에 집중력이 엄청 좋을 때거든. 흑요석은 안 아까워요. 왜냐면 용을 뽑았기 때문에. 근데 호박석 보스들이 없어서 10승 못할 듯. 맞아. 호박석 속에 근데 리치왕이 있어서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박석은 없는데 리치왕이 있어서. 리치왕을 좀 잘 쓰고 싶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제게 힘을 주소서. 자, 전사는 약간 묵직하게 뽑긴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다 바꾸고 초반 카드 찾아보죠. 최소한 용족을 찾아야 돼요. 저 손패가 묵직하게 잡힐 확률이 높아요. 일단 난동은 피운 용은 발동 확정. 자축망은 어떻게 막냐고요? 자축망은 내가 정리하면서 막는 거야. 이 덱은 막아서 이기는 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공격해서 이기는 덱이 아니라 막아서 이기는 덱인데 내 뒷심이 상대보다 좋으려면 얘가 용의 포효 같은 게 없어야 돼. 굳이 해적 기다리지 말고 이건 던집시다. 여기다가 침묵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것도 쓸 필요는 좀 과한 것 같아. 그냥 이거 던집시다. 해적은 큰 게 나와봐야 5-4 정도거든? 격돌. 오, 드로우를 땡기네. 모구샨 감시자 좋죠. 나는 무난하게 후반만 가면 괜찮다고 믿고 가는 거예요. 이 덱이 상대하기 어려운 덱은 뭐냐면 나보다 더 무거운 사제나 전사 같은 애들. 교령을 엿다 써도 될까 말까를 좀 고민해보는데 당장 다음 톤만 보면 쓰는 게 괜찮거든? 근데 굳이? 더 무거운 카드가 많을 건데? 이건 약간 욕심이긴 한데 이렇게 해놓고 다음 톤에 이거 던질게요. 그리고 여기서 불려나와도 전혀 아깝지가 않은 게 영혼 채찍이 세 장이나 있는데 지금 손에 한 장도 잡혀 있잖아. 태골 비용도 있고. 그래서 하나도 안 무서워요. 아, 지나가는 얘기는 22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세. 종수 아저씨가 22개월 전이랑 달라진 건 체중이랑 재산인 걸 알리세요. 요거를 던져 놓는다.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턴에 요거 쓸 수도 있고 요거 쓸 수도 있으니까. 오, 뭐야?
요거는 요거 나갑시다. 천천히 버티면, 그니까 이 덱은 내가 공격적으로 잡아서 이긴 덱이 아니라 천천히 버티면서 이긴 덱이거든? 커다란 총을 가져왔지. 최고의 무효가 높죠? 자, 자잘한 거 나오면 요거 쓰고요. 나중에, 다다음 턴에 요거 쓸 거예요. 보땅. 조금 까다로운데. 리치왕은 교령이랑 같이 쓰고 싶거든? 엘륜의 뜻은 무엇일까? 이거를 내서 정리하면은 아까워, 솔직히. 이러면 어떨까? 솔직히 지금 제일 좋은 건 침묵하고 리치왕 내는 건데, 근데 지금 침묵을 굳이 걸어낼 필요가 있나? 어차피 저거 지금 못 깰 건데? 요것만 내고 넘길까? 욕심 부려서? 리치왕은 왜 안 내냐면 다음 편에 교령이랑 같이 쓰고 싶어서. 이거 좀 리치왕을 좀 잘 써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얘도 용의 포획 같은 거 있을 수 있고. 자축망만 안 나오면 괜찮거든. 저런 거 큰 거 내놓고 자축망으로 필드 정리하기 시작하면 이거 답도 없거든. 좋아, 골이 너무 좋아. 왜 좋냐면 골이랑 리치왕이랑 또 쓸 수 있거든. 오메가 열시설. 솔직히 말하면은 이 덱이 별로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수동적이에요. 초반에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못해. 그런 덱들은 언제나 안 좋긴 한데, 그래도 버티는 카드들도 있고 뒷심 카드들이 너무 좋아서 좀 기대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고리로 얘를 잡을 거야. 그럼 남은 코스트가 8이 남는데, 얘를 내는 게 있고요. 얘로 갖고 오는 게 있고요. 이걸 내는 게 있어요. 리치왕을 그냥 내도 되는데, 이거는 고리 누나는 얘랑 얘랑 그냥 교환되거든. 그래서 나는 고리 아마니 전투검은 어떨까 싶거든요. 고리는 쓸 거예요. 그 다음에 리치왕이냐 아마니 전투검이냐. 리치왕이 제일 무난하긴 해. 근데 이거 내면은 압도에도 죽고 마극에도 죽으니까. 그리고 기계가 한 장 더 있는데 얘가 합체일 수도 있으니까. 아니요, 교회 누나는 딴 데 또 쓸 수 있을 것 같아. 얘가 있는지 모르니까. 여기다 마극이나 압도 빠지면 그때 리치왕 나가도 되고요. 자질구레한 애를 많이 나가면 요거랑 요거로 광역 2뎀까지 줄 수 있죠. 오, 암흑의 강기 좋다.
얘는 이번 턴에 공격 못. 이거 리치왕 써야 될 것 같죠? 이러면 요걸로 뺏어 온다? 아니요, 광기로 얘, 아니야. 요걸 뺏어 오는 것보다 뺏어 오고 힐하는 것도 있고 뺏어 오고 영체도 있고 근데 한데 영혼 채찍을 한번 쓰자고. 굳이 뺏어 온 다음에 영체 쓰는 건 어때? 얘 체력이 달아서 아깝나? 뺏어 오고 영체 쓰고 힐을 엿다는 거야. 그게 제일 좋아 보일 것 같은데? 네 마음으로 장단을 쳐볼까? 신속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어차피 얘 공격 못하니까. 방어도도 올라가고. 어리석은 필멸자들 같으니. 와, 이렇게 해서 공격을 하네. 근데 이러면 암흑의 관계가 너무 좋죠. 용의 포요. 좀 아프요. 아파요. 야, 암강으로 얘 쓰고 싶다. 내가 꼬고 싶다. 와, 암강으로 얘가 꼬고 싶다. 그죠? 이건 이게 너무 이쁘다. 자, 자충만 깍피하고요. 근데 저걸 갖고 올 수는 없는 게 필드를 정리해야지. 저걸 갖고 오면 상대 카드를 뺏어올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 반대로 필드가 밀리니까. 근데 상대가 여기서 어떤 카드를 갖고 가냐에 따라 다르지만 뭐 교령이라든가 뭐 영혼 채찍 뭐 이런 거 갖고 가면 비전 발진 같은 거 갖고 짜증날 수 있긴 해. 불응 힐을 안 준 이유는 엿다 힐하면은 자충만 같은 거 썼을 때 이렇게 교환될 수 있거든. 근데 이렇게 하면 여기를 쳐도 이렇게 되고 여기를 치면 얘 죽으면서 자충만 발동 안 하니까. 손패는 좀 밀리는데 손패보다 밀리는 게 뭐냐면 효율적으로 얜 20장이잖아 합쳐서. 근데 나는 17장이 남았어 필드 잡아있는데. 이거는 좋았구나. 아, 용의 포유구나. 이거 엄청한 게 아니라. 이건 리치왕 쓰자. 복종이야. 오, 중후의 소나기 좋을 수 있어요. 이 덱은 공격을 못하는 덱이에요. 그래서 되게 그게 안타까워요. 이걸로 와, 출정의길 다섯 번. 이러면 이득이에요. 이러면 이득이에요. 마격이나 이런 게 아니라 출정의길 다섯 번은 괜찮아요. 자, 여기서 한 장 갖고 옵니다. 왜냐면 내가 필드를 낼 수 있으니까. 오케이, 이건 교령의 땅벌레 좋죠. 무거운 것 갖고 왔다. 나이스. 그럼 상대 16장, 나도 16장. 이 정도면 잘 갖고 왔어요. 와우. 요거를 치고 비룡을 쓴다. 좋겠죠? 아니면 의사를 내고 본체를 친다. 근데 저는 이거 치고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게 더 좋을까? 아니, 이게 더 좋은데.
와, 오메가 조립설 주장의 용의 포효 한 장. 손패가 미쳤네요. 다행히 자축망은 없어요. 비싸죠? 와, 속공으로다가. 야, 요거 조금 아쉽다. 에? 이러면 내가 되게 불리한 게 뭐냐면, 난 이제 뒷심이 부족한데 상대는 오메가랑 용의 포효로 뒷심을 너무 많이 했어. 이걸로 그거 찾아야 돼. 호박숙소에 계속 찾아야 돼. 그러니까 이 덱이 전사나 무거운 사지한테는 안 좋은 게 뒷심이 부족해. 그러니까 뒷심에서 밀려버리면 답이 없어. 근데 리치왕이나 이런 거 다 뺏겼잖아. 근데 얘가 오메가 프로젝트 두 장이랑 용의 포효 한 장으로 뒷심을 말도 안 되게 챙겼어요. 얘를 살리고 잡을 수 있나? 세대 때리면 체력이 5가 되고 요거 이거에도 요거 다 쓰면 되는데 코스가 안 되죠. 엘룬의 뜻은 달려야겠다, 그죠? 황파자를 지금 안 쓰면 황파자는 영영 이제 똥이 되거든. 나는 이제 빨리 기다리는 게 교령이나 요거 뽑아서 교령 써서 상대 거 갖고 오거나 아니면 요거서 호박숙소의 계수 같은 큰 거 찾아야 돼. 와, 강철 강전사를 잘 뽑네. 적근 거부. 와, 되게 까다롭게 해놨네. 요걸 때리고 이걸 이렇게 잡아야 되면 이걸 써야 돼. 다 써야 좀 어떡해. 얘는 살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내가 하수인이 없기 때문에 영치 아낀다고 의미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얘 정도는 아껴봅시다. 왜 아끼냐면 상대한테 너무 내 손패가 다 없다는 걸 보여주면 그거는 답이 없기 때문에. 어우, 좋았다. 적절했다. 우주가 드러난다. 그래서 조박석. 이건 호박석 밖에 없죠? 영절은 말도 안 되고, 아니면 다른 방법이 이거 뽑으면서 얘 탈출할 때까지 버티는 건데, 호박석이 무조건 좋은 것 같아요. 부린 대로 거두는 법. 시나리엄 실패했는데 성도 실패야? 벌써 이런 어떡해? 아닌데요? 저 완전 잘하고 있는데요? 첫 판에 원래 이 덱은 매판 장기전이 갈 수밖에 없어. 이번 투기장은 평소보다 두 배 이상 길 거예요. 왜냐면 매판 장기전이 갈 거예요. 내가 버텨서 이긴 덱이기 때문에
탈진까지 가거나 상대 8장 남았잖아. 이것만 버티면 돼. 근데 내가 버티는 카드 아직 많아요. 썩은 사과나 뭐 신폭도 있고 이것도 있고 교령도 있어서 버티는 카드는 많아요. 큰일 났다. 교령. 교령으로 이걸 갖고 오냐 이걸 갖고 오냐인데 아니면 여기서 갖고 오냐인데 이걸 써보고 결정해도 되고 아니면 이걸 갖고 와서 지금 다 두드려 맞고 태고의 비령 써도 얘랑이 안 죽거든? 이거는 산악거인이 맞겠죠? 그리고 교령으로 비전발적기를 갖고 와도 돼. 아니면 이걸 갖고 와도 돼. 근데 이거 갖고 왔다가 호박속이 안 나올 수 있어. 이걸 갖고 온 다음에 상대가 교환했을 때 태고의 비력으로 정리하면서 막는 것도 괜찮거든? 아니 그냥 이거 쓰자. 정신지배도 있으니까. 아까 이 침묵 대신에 교령을 한 장 더 집었으면 뒷심 싸움 확실히 좋았을 텐데. 그리고 영절은 상대 탈진 생각해서 못 싸는 사람이고 내가 이거 버텨서 이겨야 되거든요. 탈진 하면서 필드 지우면서 이기는데 이 여섯 장군이랑 요것만 지우면 돼. 아 무거운 게 많이 상대가 이제 가벼운 것들이 많이 나왔으면 내가 좋은데 이렇게 무거운 것들 나오면 안 좋아. 우주가 드러난다. 와, 신폭이냐 실성이냐인데 이거 실성이 맞겠죠? 카드가 거의 없어. 상대가 손패 많이 털기 유도한 다음에 실성으로 한번 정리해야 돼. 그거밖에 없어. 상대도 탈진들이 이제 부담되거든. 그렇지. 지금 신폭은 좀 좋아요. 신폭을 쓰면 얘를 잡을 수 있어요. 얘 둘로. 이러면 어떨까? 근데 실성각이 얘를 체력 5를 만들고 얘를 체력 5를 만들어야 되거든. 체력상 여기 5를 깎아야 되니까 이렇게 까고 이렇게 까면 실성이 나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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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이렇게 치면 실성이 나와. 그 다음에 요걸 낸다? 좋은 것 같아요. 요거 때리고 요거 때리고 칠성 쓰면 다 죽고 얘가 되면 필드를 잡을 수 있음. 신속하게 결정해야 모든 것이 보인다. 이런 100%로 다 잡죠? 근데 아끼기에는 상대가 이제 5장밖에 안 남았고 큰 거 하나 나오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상대 힐 없으니까 영체 같은 걸로 막을 수 있어요. 코볼트 흑점쟁이 나오면 되고요. 이건 써야죠. 탈진으로 이기는 거예요. 남은 거는 영혼채찍. 노은 발명관은 웬만하면 탈진이 오기 싫은데 상대가 탈진이 나보다 먼저 들어왔으니까 상대도 이렇게 한다는 거는 쓸만한 게 없다는 거죠.
행복한 굴. 본체 일하면서 갈게요 이거. 상대는 얘를 정리하면서 와야 되고 탈진들 계속 받고. 굴 잡아야지 이건. 어 이걸 잡아? 어 이러면 탈진아 돈 이거 괜찮아요? 이건 때려잡겠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상대도 올인 간 거예요. 카드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 나도 가야죠. 하나 좀 던져주세요. 카드가 없습니다. 난 이거 본체 치고 싶은데? 내가 쫄 필요가 없어. 아 정리 안 하죠. 정리는 얘가 해야죠. 나는 이거 힐도 있으니까. 이득 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뚜디를 맞죠? 데스윙이어도 이길 것 같은데? 여차하면 마지막에 힐을 하면 되고. 이 덱은 맨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될 거야. 매판 매판 거의 이렇게 될 거예요. 다음 턴 7턴 딱 힐이죠. 그거 뭔데? 아 저트 경로였어! 진짜 한 끗 차이였다. 진짜 깻잎 한 장 차이였다 그지? 이거 아까 리치왕 교령한 게 신의 한 수였어. 야 첫 판 1승 하기가 이렇게 힘든가? 실성도 괜찮았고 리치왕 교령에서 그 한턴 싸움이었어. 아 매번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왜냐면 아예 상대가 어그로 덱이라 막는 거 아니면 사제네 이러면 또 이거 아마 이렇게 나올 거야. 흑점쟁이는 얘네랑 같이 써야 되니까 다 바꿀게요. 아저씨 웬일로 잘하셨네요. 아 고맙습니다. 웬일로라뇨. 원래 잘했죠. 얘가 정신지배가 있는 덱이다? 이러면 힘들어. 그대에게 축복을. 정신지배가 있는 덱이 힘들고 만약에 그냥 적당히 초중반에 필드 비비는 덱이면 괜찮아. 나는 빠른 덱이 아니에요. 아니요 이거 구울낸 거 아니에요. 다음에 용 들어오면 황파작 봐야 돼요. 여기서 힐 이거 하려 그랬는데 얘한테 교환비가 너무 안 좋아서 어 다행이다. 저거 3303 그 3코어짜리 버프 인 줄 알았는데. 황파자각 나왔네요. 지금 별로 쓰고 싶진 않죠. 완전 태태전이야.
동전. 네 마음으로 장난을 치니? 어허, 여원님 봐라. 형보단 인기 없지만 우학군님 요즘 뭘 하는 것 같던데 합방 어때요? 우학군님이요? 우학군님 인기 되게 많으시잖아. 아, 괜찮은데 우학군님이랑은 친분이 1도 없어서 불편하실까봐. 요걸로 나도 또 뺏어와도 돼. 또 뺏어오면 땅땅 죽이겠지? 아니면은 이거를 쓰면은 때리고 이거를 쓰면은 안 돼. 사제라서 뺏어와야 돼. 너만 장난치냐? 나도 장난친다. 아니야, 합방하는 거는 누구랑 해도 괜찮아요. 우학구님이랑 하면 좋죠. 재밌는데 우학구님이랑 아직까지 이렇게 그게 없어서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기도 힘들고 나중에 기회되면 뭐 언제든지. 예. 황파자가 기쁘죠? 실수하지 않고. 황파자는 솔직히 생각하기 힘들어. 이거를 실을 엿다고 이걸 내도 되는데 그럼 나도 혹시 황파자 각이 맞을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안전하이. 자, 일단 필드를 가져왔죠. 아, 요 녀석. 요건 태고의 비룡각이네요. 어머, 영체가 나왔어? 근데 영체를 쓰기엔 이번 턴이 너무 놀기 때문에 요거 때리고 태고의 비룡 쓰고 요거 교환하는 게 좋을 듯. 그죠? 영체를 쓰기에는 이번 턴이 너무 놀아. 와, 요거 이렇게 하고. 아내하고 합방하는 모습 오랜 볼 수 있겠죠. 아내는 모르지만 여자친구랑은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여자친구가 반대하면 안 보여드릴 수도 있고 결국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흑기사? 설마. 차, 그러니까 그 저거겠지? 용사냥꾼 정도겠죠? 좋은 거면 훔쳐오자. 좋은 거면 교령을 훔쳐오자. 뭐야, 안 좋은 거야? 훔쳐오지 마. 이 정도면 훔쳐올 필요 없죠. 좌밥이잖아 이거. 이거를 낼 건데 어떤 걸로 잡아주냐? 힐을 할 거면 얘가 좋고. 던지고 계속 힐을 할 수 있으면 이게 좋아. 근데 이거 잘못하면 이걸로 교환했다가는 죽음 영혼채찍 맞고 다 정리당하니까 이렇게 해야 돼. 너무 뒤를 보지 말자. 죽음에 영혼채찍 맞으면 교회 누나 없으면 다 정리되니까. 어두운 분께서 다 쓸어버린다. 이거는 요거 요거 쓰면 정리 다 되거든? 근데 얘를 좀 주기가 아까워서 그냥 태고의 비룡 쓰고 이거 힐하고 싶어. 힐하고 태고의 비룡 하고 싶고 아니면 그냥 때리고 태고의 비룡인데. 이러면 낫다. 아니면 이것도 있어. 영혼 채찍 쓰고 교환한 다음에 니추앙 쓰는 건데 이건 진짜 정신지배가 좀 무섭긴 하거든? 근데 정신집에는 생각할 수가 없죠? 지금 리추한 교령은 아닌 것 같아요. 엘룬의 뜻은 무엇일까? 이거 쓰고 보고 싶었구나. 필드 세게 갈게요. 거리 좋아. 이거 만약에 정배로 먹으면은 요거랑 요거를 잡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정배를 먹어도 교령을 쓸 수 있으니까. 일단 정배는 아니야.
헐, 그참, 그참! 너무하네, 너무해! 얘 잡아주지 맙시다. 대규모 실성이 말이 안 된다니까. 양아치 카드라니까 그거. 너 나 보고 싶었구나. 왜 네 마음으로 장난을 치냐? 바실리스크도 용 없죠? 용 없진. 저보다. 요! 막아서 이기는 수비형 사제. 좋아, 무난해, 무난해. 지금까지 잘하고 있어. 이렇게 플레이하는 거야. 아 근데 집중력을 너무 많이 소모했는데, 특히 첫 판에 집중력을 너무 많이 소모해 탈진까지 가가지고 아. 아 약간 좀 흔들리는데. 아 배가 고픈데. 아니 이게 이거 이 덱이 센 게 그거야. 무거운 전사나 무거운 사제. 나머지는 웬만하면 이길 수 있어요. 필드를 잡아서 내가 정리 못한 그림 아니면 웬만하면 정리 다 되는데, 적당히 템포 잡아서 이기는 덱들은 이길 수 있어. 형 저 진짜 미안한데 미션 걸어두고 형 게임이 너무 재밌거든요. 소리 켜두고 자고 있을 테니까 11승 가고 나서 노래로 깨워주세요. 알겠습니다. 철수 형, 저는 아버지가 설 선물로 대게를 받아서 오늘 저녁에 대게 파티를 하기로 했답니다. 이야 대게 좋겠다. 맛있게 드세요. 그대에게 축복을. 난 대게 좋아하는데. 아 왜요? 방금 괜찮았잖아. 어 방금 괜찮, 라임 괜찮았잖아. 설수아 도우씨 힘을 내요. 5 연승하면 600피트 어? 쏠게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 300피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5연승 해볼게요. 어, 파이팅. 다음 턴은 요거 4위로 내자. 이사가 더 좋긴 한데, 초반 맞기는. 주악할 시간이다. 이거는 언제 필드를 뒤집냐면 대충 요런 걸로 정리하면서 버티다가 난동을 피우는 용과 그 다음에 태고의 비용에서 필드를 뒤집을 거예요. 형님 더니 또 미뮤방송에서 장롱각 오지게 보던데 장롱에 넣죠. 왜요? 미뮤방송에서 뭐라 그랬는데? 와 뭐라고. 장롱각을 봤다고요? 증거를 제출해야죠. 그 들어봐야 해서 모르니까. 7연승 구독 오케이 고맙습니다. 어이 이렇게 좋은 눈치 않다고. 영체 코볼트 영체 얘네들 잡을 수 있는데 상대도 이제 슬슬 영절이나 대규모 실성이 무서워질 거야. 얘 해적 아니냐?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영체 하나 쓰고 쪽팔아 먹고. 방송에서 애프터 신청님 고맙습니다. 다음에 뵐 수 있나요? 아 저거 봤지. 뭐야 뭐야
아 근데 왜 저게 왜? 아 저게 왜? 저거 나쁜 거야? 아니 마음에 들면 다음에 뵐 수 있냐고 물어볼 수 있잖아. 나는 응원한다 현재야. 구리구리 생선 맛은 좋아요. 와 유성가. 우리랑 같이 평생 핫싸이기로 했다고요? 웃기지 마요. 현재 얼마나 여자 좋아. 마스터돈은 철피셜이라고 봐도 되냐고요? 예, 그러세요. 때리고 영체를 먼저 쓰고. 안 되겠다. 그럼 얘가 죽네. 얘를 살려놓으라도 해야겠네. 좋다 좋다. 좋아 좋아. 잘 맞고 있어. 무광폐하를 위해. 명예를 위해. 때리고 요걸 쓰고 영체를 한 장 씁시다. 힐하고 요걸 내는 거 좀 더. 이러면 어떨까? 이거는 이게 힐 내니까 이거 힐하고 요거를 그냥 넣자. 이런 거 어떨까? 얼어붙은 땅의 천사들이 좋아요 좋아요. 투기장에서 리치한 카드는 다 좋아요. 뭐가 나와도 좋아요. 그냥 좋아요. 슈퍼 좋아요. 맞죠? 몸값이 꽤 높은 녀석이고. 리치한은 잡아야죠. 근데 너무 손해죠? 다 두드려 박아가지고 어떡해. 그것이 리치왕인 것. 그것이 리치왕인 것은 이게 만약에 아하! 아, 오졌다, 오졌어. 잘 막다, 잘 막아. 근데, 한 판만 선패가 꼬여도 이거는 못 막기 때문에 집중력을 계속 유지해야 돼. 한 번 실수하면 이거는 못 이기는 덱이야. 뚜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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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르든. 사제? 아 왜 저런 애들만 만나지? 사제 전사가 좀 별론데. 안두인. 빛이 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다. 엘르니어 제게 힘을. 얘는 갖고 가자. 교령 빼고 요거 빼고 비밀결사 어둠 사제도 고민해볼 만한데 얘도 갖고 가자. 좋아.
그대에게 축복을. 그대에게 축복을. 다친 사람 있나요? 극혐이네. 좋아. 솔직히 동전 되게 아끼고 싶거든? 원래 동전에 3코를 낼라 그랬는데, 아니면 힐하고 이거 낼까? 힐굴? 좋죠. 동전도 아낄 수 있고. 이거 못 지키면 이득. 해적 내라. 남쪽 바다 선장 이런 거. 낼름 잡아먹어 버리게. 이긴 것 같은데? 왠지 고민하는 거 보니까 여기서 도발로 못 버티는 것 같아. 근데 현재 그래서 방송에서 고백해가지고 만났나? 아이고 아저씨 저 오늘 생일이에요. 생일 기념 도네하고 놀러 갑니다. 아 생일 축하합니다. 아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얘 해적 아니야? 와, 요걸 요렇게 하시네? 와, 어차피 들어 못 보니까. 그러면은 이거 하면 어떡할 거야? 얘 해적 아니지? 요거 하면 어떡할 거야? 공격력은 산데? 아프겠어. 던 축가, 아, 던 만약에 좋은 자리가 있으면 제가 얼마든지 도와주죠. 이건 어떨까? 이긴 것 같은데? 상대 약간 손패를 많이 썼어. 이거에 이것까지 써서 내 구울 하나랑 교환한 거잖아. 근데 얘도 지금 얘랑 교환당하게 생겼어. 얘도 근데 1대1 교환을 할 수 있어. 상대 손패가 마르고 나는 손패 넉넉하고 정리기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카드들이 조건을 맞추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나가면서 필드를 나가면서 교환할 수 있는 카드들은 사기예요. 사기. 그 조건만 맞춰주면. 얘네는 서로 둘 중에 누가 한 명 나가면 나머지는 못 쓰죠. 약간 좀 곤란한데 때리고 황파자도 괜찮고요. 아니면 그냥 이 필드 내줘도 돼요. 왜냐면 이거 내주면 상대가 때리고 여기다 힐을 할 거거든. 그럼 다음에 동전에 이거 써서 정리해도 돼. 전 결혼식에서 철수형 축가 부른다고 하면 이미 축가 부를 사람 너무 많아서 죄송하다고 거절할 것 같은데. 무슨 말이에요? 건방지게 내가 축가를 불러준다는데. 뭐라 불러볼래? 황파자냐? 이거 괜찮겠죠? 당장 얘를 못 써도 어차피 내가 필드 잡고 있으니까 황파자는 별로 없고 아마니 전투곰 요걸로 갈 수 있으니까. 여차하면 교령으로 갖고 와도 되니까. 썸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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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버
요거는 요걸로 교환하는 것도 좋지만 요거 나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요거 나가고 나도 공격적인 포지션을 취한다. 이건 할 수 있는 게 상대가 초반에 너무 손해를 많이 봤어. 그죠? 초반에 상대가 북녘권 성지자랑 발라당을 구울이랑 교환했죠. 2대1 교환. 그 다음에 그 육식 접속상자랑 그 다음에 그 영체를 바실리크랑 교환했죠. 그래서 4대2 교환을 했기 때문에 내가 좋음. 여기서 영체 있었으면 상대도 정리 잘했잖아. 지금 모담. 경고했다. 난 불안정하노라. 좀 까다롭네. 교령. 다음 턴에 아마존 투금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합시다. 우와, 이거 갖고 올까? 이거 좋은 생각이 났어. 다음 턴에 원래는 이렇게 잡고 요거 낸 다음에 이렇게 잡으려고 그랬거든? 근데 아마존 투금이 나올 거잖아. 그러면은 요걸로 갖고 오고 요걸로 요거 잡고 힐을 엿다 해버리면 찌끄레기를 많이 남거든요? 좋은 생각인데? 그럼 이거 이렇게 때리면 체력 2 남잖아. 그리고 힐에도 4 남는데 요거 교환하면 바로 교환. 이거는 되게 좋아요. 상대 손패가 적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플레이예요. 리치왕도 있죠. 무거운 거 잔뜩 뽑았는데 운영할 수 있도록 영체 세 장에 이것도 있음. 와, 교령 두 장. 이건 힐을 포기했죠. 11 킬각은 안 나오죠. 나도 교령으로 얘 훔쳐와? 요거 내자. 쉽게 가자, 쉽게. 상대가 여기서 전투급 되면 교환이고 킬각이야. 이거 영절밖에 없어. 설 보너스 받았다. 결혼하고 첫 방송 키면 30만 투자 간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그 설 보너스 잘 아껴 놓으세요. 예, 결혼하고. 근데 첫날 밤은 안 된다. 신혼여행 갔다 와서. 고맙습니다. 신혼여행 갔다 와서 킬게요. 한 두 달 갔다 와가지고. 근데 나 신혼여행 두 달 갔다 오면 시청자들 날 잊을 것 같아. 끝났죠? 저보다 훨씬. 오케이, 4연승! 아, 구독은 끊어도 돼요. 구독은 끊었다 다시 하시면 되는데. 뭐 유지해주시면 좋고. 근데 나 같아도 두 달 방송 안 하는데 구독하라는 얘기는 좀 그런데. 그 다시 방송할 때 봐주시기만 하면 돼요. 아오이 는 구독자 계속 해준 사람 많다고요? 이쁘잖아. 아, 전사네. 엘룬이여, 제게 힘을 주소서. 글 나오죠? 이제 채팅 보이죠? 아까 메일 보내셨더라고. 맞죠? 맞아. 잠깐 오류였던 것 같아요. 갖고 가자, 이거는.
질차시랑 유튜브 구독도 끊어야겠다고요? 아 거참 결혼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너 그대에게 축복을 내가 이래서 결혼을 못하는 거라고. 교령. 자, 뒷심 싸움인데 아까처럼 탈진각을 봐도 되고요. 안 하는 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철수형이 못할 리가요. 그럼요, 그럼요. 영체를 그냥 써버리는 것도 방법이고 요거를 던지는 것도 방법인데 전 요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의 단점은 교환하고 아예 무시하고 본체 치면서 상대가 동전의 4코스트 뭐 저 뭐죠? 불길의 불사조나 아니면은 아라시 무기작자 이런 거 쓸 수도 있거든.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어쨌든 교환을 하고 요걸 내가 낼 수 있으니까. 이 덱 승률이 왜 이렇게 좋냐고요? 승률이 좋은 게 아니라 투기장이고 제가 진짜 집중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번 판은 꼭 12승에서 올리려고 진짜 집중 많이 하고 있어요. 다음 턴에 여차하면 교령 한 장을 엿다 쓰어서 필드를 잡는 것도 방법인데 어차피 내가 전사상대로 필드 때려서 이길 수는 없거든?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 교령을 무거운 카드들에 써야 될 것 같아. 근데 이거 교령 쓰고 교환한 다음에 바실리스크 한 장 더 내고 하면 6코를 먼저 낼 수 있거든? 그걸 좀 고민하고 있어요. 교환하고 하나 낸다. 근데 교령이 할만은 한데 좀 아깝긴 하거든? 필드 잡아서 이길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뒷심 보면 여기서 교령 한 장 쓰는 거 너무 아까워. 상대가 용의 포효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근데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아까운데 여기서 상대 템포 끊어요. 자충망만 아니면 되거든? 그러면 다음 턴에 내가 이거 내고 이거나 이거 내고 이거 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내봐야 그 다음 호박석을 뽑아도 그 다음 턴에 못해서 이거를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이거 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거나 8코 쓰면 되니까. 어김이 없네요. 이러면은 교력 쓴 게 너무 아까워지죠? 이 카드가 왜 사기냐면 내구도가 2만 돼도 그럴만해. 3이나 되니까 한번 찍어서 이득 보죠. 거기까진 그래. 두번 찍고 이걸 들고 있으면 이걸로 정리하면서 자기 하수인을 내. 양아치여 이 카드. 지 하수인을 또 낸다니까? 생 양아치여. 내 봐 임마 빨리. 야 가지 임마. 이거는 코스트를 6코로 만들거나 아니 내구도를 코스트 6코 만들면 홀방에도 못 쓰잖아. 그리고 내구도를 아예 1로, 2로 만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어이, 이렇게 좋은 자리는 흔치 않다고. 요거는 로코 되자. 좋다. 요거 내면 들어오니까. 아, 교령 한 장 아깝다. 그죠? 얘가 용의 포효가 몇 장인지 모르겠지만 뒷심 싸움을 한다고 봤을 때 오메가 프로젝트 용의 포효 생각하면 이 교령을 되게 잘 썼어야 되는데 좀 아깝다. 들어오셔서 탈진시키는 것도 좋은데 그거는 일단 필드가 어느 정도 비벼주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탈진 준다고 상대가 카드가 많아 손패 깔고 자충막까지 들고 있는데 필드 뺏겨서 그냥 두드려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그게 너무 아파. 이런 짓거리 하니까 이거 내면 때리고 이거 잡아서 들어오 보겠지? 그렇다고 이거 내면 이러면 어떨까?
아 너무 싫다 진짜 너무 싫다. 내야지 어떻게. 아 진짜 너무 싫다. 나 처음 나왔을 때 다들 쓰레기다 안 쓴다 해놓고서 이제 와서 너프라네 나쁜 놈들. 나도 안 쓸 것 같았어. 이거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았어. 오코나 되고. 근데 투기장에서 말도 안 되는 사기인 것 같아. 자충망을 아껴요 여기서? 왜 자충망을 아껴? 난 이해할 수가 없네. 아니 이걸로 이거 찍어서 교환한 다음에 이걸로 잡으면은 아 버섯 무렵금이 있어서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우주가 드러난다. 아 이거는 지금 신성어 물고 쓰고 싶기도 한데 호박석도 좋은데 이건 신불도 쓰고 싶기도 하거든. 오믈렛은 맛있다. 봅시다. 자충망 빠졌어. 이거 자충망 두 장이면 진짜 난 몰라. 자충망 두 장까지 내가 몰라. 안 잡아? 와 욕심. 와 안 잡아? 어마어마하시네. 대구에 그거? 요거를 먼저 쓰면 얘가 죽죠. 리치왕을 쓰고 이러면 어떨까? 영혼 채찍을 쓰면 꽈강이 죽고 힐을 엿다 하고 이걸 쓸까? 힐을 엿다 하고 이거 쓸까? 일단 호박석? 아니 호박석은 좀 그런 것 같아. 이러면 어떨까? 호박석은 흑역사 찾으면 제일 좋겠다. 아 나이스. 이 프리스트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프리스트. 오믈렛은 맛있다. 좋아 좋아. 자 질풍맨 죽어. 성난바람 하필 뒤져. 빠이염. 오케이 비룡이나 리치왕인데 얼어붙은 땅의 전사.
절멸. 나쁘진 않은데 썩 좋지도 않아. 많이 됐나 보다. 그래서 이걸 먼저 쓰고 싶더라니. 하, 요 녀석 봐라. 귀엽네. 이거를 지금 원정대장 앨리스를 저기서 갖고 온 거야? 또 뒷심싸움 하자 이거야? 오케이, 해보자. 7장, 14장, 6장, 14장, 20장, 15장, 내가 더 많아. 아, 이 교령 한 장 아까 그 저 뭐지 바실리크에 쓴 거랑 리치왕을 이거 먼저 내지 않고 리치왕을 먼저 낸 게 조금 아쉬울 수 있다. 왜냐면 리치왕을 템포 잡으려고 냈는데 상대 손패가 많아서 마격을 예상했으면 이걸로 먼저 마격을 빼고 그 다음에 리치왕 갔어도 좋은데, 그지? 요거는 조금 내가 좀 성급했던 것 같아. 두 번째 교령 기다렸다가 리치왕 교령 가는 게 좋았을 듯. 아까 그리고 물 결과론이지만 교령 바실리크스 안 쓰고 그냥 필드에 오일 그 저주받은 사도 중매 있을 정도 남게 왔으면 자충 능력도 안 나왔고. 그러네. 그때 마격 썼어도 되는데 흑요석에. 선택해야 한대. 노스랜디의 얼음 바람이. 와, 반대. 요건 좋다. 너무 좋은 타이밍이다. 아무리 전설을 갖고 와도 필드를 잡고 있으면 또 모르죠. 뒷심에서 이제 모르기 때문에 나 이 필드 잡고 이제 밀어붙여야 될 것 같아. 상대가 전설 카드 많이 갖고 하고 뒷심은 좋은데 상대 체력 16이고 내가 필드가 있으니까 자충망 하나 더라고요. 그럼 항복하고 나갈 거예요. 여기서 자충망 두 번째 자충망 얘 때려서 죽이잖아. 그럼 항복하고 나갈 거야. 못 이겨 이거. 글쎄. 하나는 용의 포효. 이거 두 개는 신드라고사. 요 앞에 두 개는 오메가 프로젝트. 미쳤죠? 차라리 상대가 여기서 데스윙을 쓰면 내가 이길 수도 있어. 입에 다 버리면서. 근데 선택해야 한대. 침묵? 아 참 속상하네. 때리고 태고 에비룡 힐 잡아. 아 이거 얘 본체 치고 싶은데. 영철을 구조했어요. 전투에 자충망이 없어요. 난리 났구만 아주 그냥. 상 때리고 이거 사이로 나가는 게 더 좋았는데. 필드 잡자.
자, 필드는 제가 좋아요. 손패는 상대가 더 좋아요. 체력은 제가 좋아요. 이건 제가 조금이라도 더 괜찮아요. 근데 상대보다 체력이 좋다는 게 장점인데 상대가 손패가 너무 많아서 특히 전사라서 영능 두고 버티면 이길 수 있거든. 근데 투기장에 아까 사스톤의 3요소 손패, 필드, 체력 그 중에 제가 두 개를 잡고 있죠. 근데 이러면 상대가 필드 맞춰가고 체력 맞춰가고 손패 좀 소모하고 있고 다 뺏겼죠 갑자기. 침묵 fuck. 얘가 4-2였어야 되는데. 체력이 좋은 뭐 하나 결혼을 못하는데. 아니지 멍청아. 결혼해서 오야. 이젠 뭘 할까? 얼어붙은 땅의 전사들이. 아니 너들 이 취향이 있니? 자 교령 내놔. 교령 교령 내놔. 이번에 교령 내놔. 명절 때 철수형 친척들이 언제 장가갈 거냐고 밝을 거 생각하니 내가 다 슬프네. 다 달려. 이거 진 거 같다. 이게 전사만 아니었으면은 막 본체 때려서라도 이길 수 있을 텐데 전사는 영능이 있어서 결국 필드 싸움에서 이겨야 되거든. 근데 내가 이 필드를 역전할 수 있는 게 지금 없어. 이거 살려놓고 교령으로 이해 한 다음에 내가 이거 내서 대규모 판도하로 꽝꽝꽝꽝 그 정도? 몇 번인가 이별이. 아 이게 뭐야? 저런 게 왜 있어요? 미친 오메가 조립수설 돌았나봐. 아 진짜 교력 뽑자. 안 나와? 아 이거 어떻게 해야 이겨?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심포가 아껴. 상대가 이득 보려고 얘로 얘 때릴 거야. 그치? 그때 심포 깎아. 아니 무슨 야 리치앙의 코뿔소 아칼리에 미치게야. 속공도 있어 게다가. 이거 영혼 채찍 같은 거 나면 참 좋겠다. 그지? 영혼 채찍 쓰고 이거 쓰고 본체한테 때리? 아 용이 없다. 아 이거 황파 자각만 나왔어도. 넌 졌다. 아 이걸 지네. 상대 근데 되게 좋았어. 그죠? 상대 되게 좋았어. 그리고 내가 두 가지 실수 아닌 실수를 한 게 아까 그 5턴에 바실리스크의 교령 쓴 거 그게 조금 아쉬웠고 전사 상대인데 너무 좀 템포를 잡으려고 그랬고 내 덱이 템포가 빠른 것도 아닌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그 리치왕 낼 타이밍에 먼저 비룡을 태고의 비룡을 내서 마격을 뺐었어야 돼. 생각은 했는데 설마 있겠어라고 배제한 게 좀 안 좋았음. 까비까비 그 두 가지 그것만 제대로 했으면은 이겼을 수 있을 것 같아. 형사판 이기고 1판지는 100이면 12승대간인가요? 그쵸.
4판 이기고 한판 지는 세력 하면 8승 2패 간 다음에 12승 한 판을 져야 되는데 끝나버렸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대에게 축복을. 한판 이기면 1,000원. 아이고 완벽한 소식 만원 고맙습니다. 오. 이번 판 이기면 1,000원. 개꿀이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딱정 열매는 서순. 이런 건 좋은 서순. 저기요, 실력 탓 좀 하지 마세요. 그 운이 없다고 정직하게 말하세요. 실력이었어요. 호박 농사꾼 인간폼. 추악할 시간이다. 추악할 시간이다. 체력. 이렇게 하면 아하. 목구잔을 버텨야 되나? 이거 내면 너무 손해 교환인데 이런 거 내면. 이거 내기도 좀 아까운데. 이래놓고 차라리 심포각을 봅시다. 수학 싫다고 여러분. Mathematics는 모든 학문의 근본입니다. 근본. 이 세계를 십자군을 위하여. 이러면 어떨까? 아, 애매하네. 아, 동전 쓰기 아까운데. 동일 구우는 안 되죠. 본체 체력이 만땅이니까. 그람브리? 버섯 무력 국가. 이거 별로 무서운 건 없는데 근데. 썩 무서운 건 없. 나도 이거 갖고 올까? 근데 나 갖고 와서 뭐 하냐? 사고가 생긴 것 같군. 어두운 분께서 다 쓸어버린다. 버린 대로 가두는 거. 일단 스탯 존이 갖고 오자고. 사고가 생긴 것 같고. 근데 손으로 올라가는 거라 필드를 잡고 있는데 이걸 쓸 필요가 없는데. 이득 보고 체력 없을 때 하는 건 좋은데. 한 순간도 경계를 늦추지 않으리라. 한 순간도 경계를 늦추지 않으리라. 보고 싶었구나. 얘를 갖고 오면 좋을 것 같을 때가 이런 거. 아까 그 1코스짜리도 안 내나? 왜 안 내지? 내야지. 왜 아끼면서 내지? 나 같으면 쭉쭉 낼 것 같은데.
보글보글 맛있지? 피냄새가 나는 피냄새가 나는 얘가 조금 거슬리긴 해. 근데 잡을 수 있어. 아무 광기 쓰면 광기 쓰고 갖고 와서 힐 심포 이러면 어떨까? 여기서 교령을 쓸만한가? 엘룬의 뜻은 무엇일까? 신속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힐을 엿다고 그냥 이걸 내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이러면 어떨까? 요 정도 괜찮은데? 태고의 비룡은 언제나 오르니까. 교령은 아까 그리 그 저거 누구지? 그럼블이. 그럼블이었으면 지금 이거 내고 할 수 있었는데. 어이 어이 이렇게 좋은 자리는 흔치 않다고. 신폭 이거면 정리 다 돼. 조금 아깝나? 안 아깝죠? 성가신 벌레들 같은 1도 안 아깝죠? 어이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여긴 네가 올 곳이 아니다. 너무 좋죠? 필드 다 잡죠? 비룡이 있다는 걸 아실 텐데. 비룡이 있다는 걸 아실 텐데 깜빡하셨나? 깜빡하셨나? 그러니까 이런 덱들 정리하면서 가기에는 너무 좋은 덱이야. 어디를 공격할 거야? 아, 용이 없네. 침묵을 쓸까? 아니, 굳이 한번 아껴 봅시다. 경계를 늦추지 않으리라. 상대가 잡아주네요. 경계를 늦추지 않으리라. 킹하기 가듬용. 여기다 궁극역병을 쓸 수도 있겠다. 그지? 오믈렛은 맛있다. 마침내. 오, 용사냥 큰. 나 용 두 마리나 있는데? 님하. 나 용 두 마리나 있는데 용? 도적 때 괜찮은 거요? 패치 나오기 전에 홀도 지금 4개를 했을 때 돌려도 되고,
도적댁은 지금 현재 홀도나 그 말리고스 도적이 정규전에서는 그나마 좀 쓰여요. 벽댁 같은 거 상대할 때. 상대 원턴킬도 요새 사제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말리고스 모아서 쓰는 말리고스 도적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추천드립니다. 어렵지도 않고 생각보다 손패도 빨리 모이고 특히 사제 상대로 필드 잡는 덱이 아니라도 충분히 할만해요. 어그로 덱한테 약한데 이번에 어그로 덱도 너프 많이 당해서 할만할 거예요. 와 사냥꾼 상대로 이거 다 들고 와야 되겠는데? 편안 고맙습니다. 전판에 만원 도네하시면서 이번판 이기면 천원 도네한다고 했죠? 고맙습니다. 아 서순 갑자기 간장 계란밥 먹고 싶다. 그대에게 축복. 잘 봐주셈. 아 계란 계란밥 할 때 계란으로 해야 되잖아. 장조림 버터 계란밥이요? 간장 대신 장조림 양념이면 맛있죠. 버터는 싫어요. 저는 버터 좀 별론 것 같아요. 이거 해적 아니냐? 되게 해적스럽게 생겼는데. 날계란도 좋아. 나 버터 싫어. 너무 느끼해. 저는 참기름. 참기름 한 반스푼에 계란을 노른자만 걸러서 하고 그 다음에 간장 이렇게 싹싹싹싹. 마가린도 싫어요. 뭐 개인 취향이에요. 맛있어요 그건. 야생 가면 가루값 주냐고요? 야생 갔을 때는 가루값 안 줬던 것 같아요. 아, 줬나? 기억이 안 난다. 야생 가면 저는 야생 가도 갈아본 적이 없어서 안 줘요. 감기밥에 참기름 세 방울 떨구고 들깨랑 김 뽀짝뽀짝해서 뿌리면 캬. 안 돼 안 돼. 참기름 세 방울 너무 아꼈어요. 좀 더 쓰세요. 한 반 스푼 쓰세요. 아니 세 방울은 너무 감질맛 나잖은. 좀 더 쓰셈. 저는 한 스푼은 약간 느끼하고 한 반 스푼 정도? 전 딱 반 스푼 정도 적당한 것 같아요. 개인 취향입니다. 본인들이 선택하시길. 아 저기 죄송한데 거진가는 좀 너무 심했잖아요. 거지냐뇨? 그렇게까지는 또 말씀 왜 이렇게 공격적이세요 여러분. 이 즐거운 주말에 너무들 이렇게 경고입니다. 철수형 월 3천이라고요? 한 달에 3천원은 더 벌죠. 에이 3천원은 더 돼요. 그래도 월 한 10만원 이상은 벌어요. 빚이 3천이라고? 빚은 더 되죠. 에이 무슨 말이에요. 빚이 3천원 3천이면 아, 너무 고맙겠다. 시력급여요? 제가 왜 시력급여를 받죠? 빙더 복적이네 꼼. 나는 복종한다. 아 이거 낼걸. 이거 생각을 못했다.
근데 이것 생각하면 안 내는 게 낫기도 해. 물론 방금은 계산하고 한 건 아니라 실수지만 다음 턴에 요거 요거 할 거면 그 다음에 내도 되니까. 이거는 되게 먼저 이걸 쓰고 싶은데 요거 쓰고 영체 쓰고 이거 쓰고 이거 낼까? 얘도 정리해버리는 게 낫겠죠? 아니면 그냥 이것만 낼까? 황파자 아끼고? 그냥 정리하자. 굳이 지금 아끼지 말자. 얘도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는 게 많았으니까 여차하면 이거를 갖고 와서 쓰지 뭐.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벌처럼 쏜다. 황파자 갖고 와서 쓸어버릴까? 엘룬의 뜻은 무엇일까? 갖고 와서 때리고 쓸고 본체. 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둠을 두려워하라. 상가신 벌레들 같아. 발전 기교령도 좋죠. 빈덫은 아닐 거야. 보통 떡에나 독사더 뱀덫 이런 거 쓰지 폭덫 빈덫은 투기장이 잘 안 고르거든. 어둠을 두려워하라. 아 실론님 3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형 때문에 구독했잖아요. 고마워요. 성수 생각삼키기. 지금은 생각삼키기가 더 좋아 보이는데 성수도 좋고 성수를 써도 갖고 와도 되는데 생각삼키기가 좀 괜찮아 보여요. 체력도 뭐 여유 있고 이것도 있으니까. 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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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골랐으면 구독 안 한다고? 이미 안 했는데? 빨리 해 그럼 골랐으니까. 네 저희 집 차례 지내요. 용건을 말해. 두려워하라. 썩 좋은 카드들은 아닌 듯하네요. 그죠? 요거는 무기로 이거 찍으면 복종이 그때 냅시다. 좀 가볍게 잡은 것 같아요. 되게 사냥꾼이니까. 카드 참 좋죠. 좋은 타이밍이 나왔네 카드들이. 와우.
묵직한 카드가 나왔다. 황금 운다스타네. 얘가 황금이니까. 개꿀. 자, 그러면 두 장. 주술사 주문 두 장이죠. 이거 때리면 덫이 발동할 거야. 그쵸? 독성 지옥을 맛봐라. 이거 때리고 폭풍 인도기? 대박이겠다. 진짜 이거 때리고 필드 간 다음에 폭풍 인도기면 인정. 그럼 인정. 폭풍 인도기 칠로이 젠키스? 야, 그러면 저도 이득. 유튜브 각 대박. 만약에 때리고 폭풍 인도기 써서 칠로이 젠키스 킬각 나오면 저도 유튜브 각 대박. 아, 좋은 카드 집었네, 사슬이면. 날 썩어가라. 이거는, 이걸 안 잡을 이유가 있었나요? 무조건 잡았어야 된다고 난 보는데. 어차피 저건데. 얘가 좀 거슬리네. 허순이다. 큰 상관은 없을 듯. 뭘 갖고 왔죠? 어? 선인의 치유려? 치유의 와. 잘 싸워. 항복하게. 자, 6승, 6승. 자, 12승 갑시다. 올라갑시다, 오늘. 느낌 있어용. 오늘 집중 좀 하고 있어용. 오, 성기사 상대로는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 영예롭게 싸우리. 엘루님, 제게 힘을 주소서. 들고 가자. 이거. 그대에게 축복을. 광역기, 삼역기. 오, 좋아. 사역기.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뭐가 페이커요? 오역기. 아, 이상형.
오늘 페이커 경기 SK 경기 안 해요? 오늘 SK 경기 없네. 네. 한국에만 이상혁이라는 이름이 한 몇천 몇만 명은 살지 않을까? 김종수요? 김종수는 막 그렇게 흔한 것 같진 않아요. 저는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아, 종수는 많이 봤어요. 저는 많이 못 봤어요. 내 친구 중에 김종수 다섯 명 있다. 와, 저는 제 주변 지인 중에 종수란 이름을 가진 사람 한 명도 없어. 아, 좀 까다롭네. 근데 손패가 별로 없어서. 요거 내면 요거랑 요거를 때리겠지. 침묵, 이 침묵으로 용 하나 잡는 느낌이니까 이건 침묵 쓰자. 이거는 침묵으로 용 한 마리 잡은 거죠. 솔직히 아깝긴 한 게 좀 많이 아깝긴 한 게 가독탈 같은 거 말렸을 때 좀 쓰고 싶은데. 아니지, 저게 데스윙일 수도 있고 신드라곤 할 수도 있잖아. 너무 좋아요. 아마니존 특공 저격하라고 만들어 놓은 난동을 피우는 용이죠. 생명을 더 의미 없죠? 어차피 교환할 거니까. 저기에 들어갔네 또.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자, 이러면 또 어떻게 뭐 때리고 때리고 파랗게 한 번 더 버프 하나? 이번에는 몇 번인가 이별을 경험하고서 널 만났지. 그래서 더 시작이 두려웠는지 몰라.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킹갓의 미련. 다음 턴에 요거 요거 쓰면 되니까 이번 턴 요거 정도로 넘어갑시다. 다음 턴에 영채랑 태고의 미련 쓰면 필드 뭐 3까지는 다 정리되죠. 오, 보땅. 이거를 이러면 되긴 하거든. 요거 쓰고 요거 때리고 그 다음에 영채 치면 되긴 하는데 내꺼 찌끄레기들도 다 죽어.
근데 얘는 잡아야 될 것 같거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상대 필드도 내 거 이거 47 되고 얘 거 241 되고. 그리고 난 9를 낼 수 있어. 존판. 좋은 판단이라는 뜻이죠. 킹빌 가두루스. 어, 발목 깨물고 정리가 된다. 요건 좀 크네요. 어, 나 용! 아, 용 다 썼네. 이제 한 마리도 없네. 요거, 요거 쓰고 3코를 낸다. 조금 아깝긴 한데, 얘를 정리하려면 그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요거, 요걸 던져서 좀 애매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어. 광역기를 너무 허투루 쓰지 않는 거지. 얘가 정리하게 애매하게 만들어 놓는 거야. 와우. 알 건드리지 마. 알 건드리지 마. 아, 용악의 화염용 있네? 아, 못 봤어요. 그럴 수 있잖아. 임무를 내려 주십시오. 요건 니치와 가야죠. 얼어붙은 땅의 전사들이 일어나. 오늘은 뭘 하시나요? 오늘이요? 모르겠어요. 아마 살짝 하지 않을까? 마지막에 방종할 때쯤에. 어제 그 11일 스킨 아직 다 안 드렸기 때문에 그것도 뿌려야 되고. 이게 왜 안 좋냐면 얘 특히 얘가 최악이야. 얘 이런 애들도 괜찮아. 차라리 이런 애들 다 괜찮은데 비전 발전기 이거 나오면 똥되거든? 아, 이거 내가 갖고 오고 싶다. 쓰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비전 발전기고 뭐고 이것 때문에 써야 될 것 같아. 교령 하나, 우와 나이스 잘 나왔다. 우와 교령 하나 타고 이렇게 됐어. 너 완전 잘 나왔다. 비전 발전기도 안 빠졌음. 이건 대박인 게 이것도 안 나왔고 교령이 좀 아깝긴 한데 상관없어. 필드 사기 쳤으니까 상대 평등 빠진 상황에서. 뭐야 왜 설마 너 설마 이거 깨서 사기 치려는 거 아니겠지? 저기 비밀이 뭐 있지? 전설 하나 발견해서 저거 하는 거라. 팔을 넣어야 돼. 알 건드리지 마. 3창 0코로 뽑아버리기? 맞아, 3장 0코로 뽑기도 있고. 맞아, 이것도 있어. 아, 이거 만약에 좋은 건 망해. 요게 만약에 신성화다.
아 잠깐만! 요가기 어영역이야!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자 그러면 잘 생각해 종수야. 이거 잡고 요거 내고 용화기 화염용 그렇게 겁나지 않아. 이거 내고 힐 였다 하고 그렇지. 용화기 화염용 두 장으로는 얘는 죽을 수 있지만 얘네가 안 죽어. 그지? 야 저게 만약에 신성화였어 봐. 막 신성화 신성화 땅 신성화 신성화 땅 신성화 신성화 땅. 이건 어떨까? 설마 평등을 투기장에서 주장해서 뽑았겠어? 정의의 심판을 내려야겠군. 오케이 이겼구나. 승리는 나사. 자 이러면 7승. 자 7승 올라갑니다. 정의 심판을 내려야겠군. 지란데. 제이나. 후회하게 해드리자. 엘루니아, 제게 힘을 주소서. 마법사 무겁죠? 무거워, 무거워, 무거워. 그래도 얘는 갖고 갈 만한 게 용 시너지나 이런 거 생각하면 하나 갖고 가보자. 그대에게 축복을. 반가워요. 반가워요. 힐을 한번 줘놓으면 상대가 날 좋아하겠지. 너 네 마음을 꽁꽁 얼려라. 어차피 넌 데이트도 못할 거니까. 아 뭐 이성질이에요. 이거는 약간 아쉽지 않았나. 결혼 상대 없어서 제이나를 꼬시려는 큰 그림이냐고요? 어두운 분께서 다 큰 거 있어. 미쳤나 봐. 어 이번에 필드 압박 좀 센데? 비가 와도 눈이 내려도 동전 영웅까지? 근데 나 보고 싶었더라. 잘 짰네.
하수인 그만. 어 이건 괜찮아. 여기서 묵직한 5코스 4코스 한 아. 태고의 비룡으로 뿌리고요. 다음 턴에 한 번 더 태고의 비룡이 있으니까 우문 현답 해달라고요? 여러분 싫어요. 힘 빠진다. 힘 빠진다. 일단 여러분이 우문을 던져야죠. 그래야 내가 현답을 하지. 거품 모그 해달라. 미치셨나? 여기서 뭐가 나올지 모르거든? 침묵을 걸어버릴까? 1-1 복사니까. 아 수혜 별거 없구만. 체력 손패 비슷하고 필드 잡았고 비슷비슷해요. 거의 다 버텼어요. 교령각 나올 것 같아. 교령으로 이걸 갖고 와서 때리고 쓰고 힐을 해도 되고 이걸 태고의 비룡 한 번 더 갖고 와도 되고. 나 보고 싶었구나. 이가 놓고 침묵이 있었죠? 짜잔, 침묵이 있었습니다. 어쩌죠? 어떻게 한다? 다음 턴에 태고의 비룡이 한 벌 더 쓰면 젖먹을 안서있군. 침묵을 한 판 때기 때릴까? 엘룬의 뜻은 무엇일까? 오믈렛은 맛있다. 오믈렛은 맛있다. 단단합니다. 단단해요. 어 비전 열쇠고 약간 변수가 됐다. 거울상 마차 폭룬 뭐 만화 결속 등등등. 자 일단 확인. 이걸로 갖고 오면 되겠다 그죠? 못 가져간다. 너 양초 못 가져간다.
안 가져갈 건데. 철수형님 저번에 창덕초등학교 앞에서 수금하라고 해오신 돈 보냈습니다. 안 들어왔는데 다시 보내라. 어쩌죠? 어떻게 한다? 와! 요거를 갖고 오고 쓸어버려도 돼. 근데 그러면은 광역 3뎀이라서 얘네도 체력을 입지. 그래서 본체 치고 쓰고 요 정도만 회복한 다음에 요래 가지고 요래. 이 정도만 해도 직발딜로 잡기 힘들거든. 염구 불작이다. 그래서 불작 날려놓고 힐했는데 다음에 염구 영능으로 끝낸다. 그거 인정. 교령 너무 좋은데? 쌍둥이 태고의 교령, 태고의 쌍용. 불작 진짜 있었어. 우와. 보땅. 이거 본체이래. 무서워. 근데 불작 없어서 본체 안 죽을 것 같긴 한데 여기 일하는 것보다 본체 2일하는 게 더 이득이야. 그리고 얘는 왜 안 쓰냐면 영능 계속 써줘도 되고 얘는 굳이 뭐 나중에 필요할 때 필요한 걸 써도 되거든. 안전하게 합시다. 안전하게. 이긴 듯요. 부족합니다. 아, 힐을 하면 이걸 못 내는구나. 하이 멍청한 녀석. 아, 힐을 하면 이걸 못 내는구나. 코스 때문에. 아, 멍청이. 이번엔 당신이 이겼어. 하지만 8승. 좋아요, 좋아요. 유튜브에 이거 풀버전 올라가요. 12승 갈 거예요. 하품. 뜨뜨뜨뜨뜨. 삼준 대지. 제발 패배해. 삼준 대지. 쉬운데? 아닌데? 아닐 건데? 계속 이길 건데? 도적, 도적은 큰 거 하나하나가 혼절이나 판자위 이런 것 때문에 템포를 뺏기면 안 돼. 그래서 요건 갖고 와야 되고 초반 템포를 잘 잡고 와야 돼. 어머 너무 무겁다. 도적은 초반 템포 뺏기면 진짜 답도 없어요. 반갑습니다. 그대에게 축복을. 나쁘지 않아. 8승 도적이면 뭐 식인꽃, 그다음에 뭐 그냥 비열한 습격, 뭐 판자위, 암살, 혼절 요딴 것들 있다고 생각하고 해야 돼요.
반갑군 친구야. 반갑다. 이렇게 잘 부탁해. 뭐 할 건데? 이제 할 거 있는데? 없는데? 있는데? 배고픈데? 밥 먹고 싶은데? 뭐 먹을까? 밥 시킬까? 왜 돼지 오늘 한 끼도 안 먹었어요, 나? 안 때리네. 안 때려. 우리들 마음 아픔에 어두운 밤짓 세우지만 요리 방송이요? 요리를 못해요. 갑자기 때리네. 아, 무기를 다시 찰 거구나. 도대체 하루에 한 끼씩만 먹는데 왜 살이 찔까요? 글쎄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까요? 정답은 맨날 지나다니면서 조카 소시지나 뺏어 먹기 때문이죠. 아닌데요? 너무 안 좋은데 지금 상황이? 복초이가 너무 좋은 타이밍에 나왔고. 졌다 이거. 항복하고 나갑세. 돼지들은 하루 종일 안 먹으면 숨기의 숙기를 먹어서 그럼. 전혀요. 여기서 난동이나 영절. 아, 다이아몬드 주면서 이 덱에 너무 밸류 좋은데. 지금 이거 뽑아야 될 것 같아요. 뭐야 저거는? 영능이 왜 이렇게 멋있게 바뀌었어? 눈물이 나는 나는 창밖을 바라보지만. 아, 이게 도적상대로는 큰 거 한 장 나가는 게 안 좋은 게 제압기들이 너무 많아서. 8턴까지 잘 버텼다. 지금은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부터 이게 암살, 식인, 뭐, 꽃, 판자위 이딴 거 맞으면 조금 힘들어져요. 아까 심폭으로 한번 그때까지 버티고 상대가 거기서 템포가 잘 안 잡힌 게 괜찮긴 했는데 초반 템포가 너무 빨랐어, 도적이. 근데 그 이후로 중반 템포가 완전 멈췄는데. 그렇다고 하는 거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손에 무거운 카드들이 잔뜩 있거나 아니면 다 주문만 있거나. 그죠? 반갑군. 왜 뭔데? 아니 퍽! 대주교 베닉스 에바잖아요. 막 어떤 걸 막 어떤 걸 갖고 왔을 줄 알고 막 교령 있다고. 그래 나 리치왕 그래도 무거운 거 그래도 내 손에 많이 갖고 리치왕 갖고 있는 게 좋다. 오히려 그리고 저게 손패가 꼬일 수도 있어 저것 때문에. 생각해보자.
어머, 돼지교 베네딕트스로 좋은 것 같고 같네. 이런 녀석. 아, 배신? 동료? 킹자위를 걸어라? 그러면 이거 빠졌으니까 리치킹 한번 갈까? 방금 판장이 빠졌으니까. 어, 요거? 잠깐만.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아, 괜찮아? 얘 좀 아까워. 그나마 황파잖아. 이거 빼고 다 괜찮아. 문제는 교령이나 침묵, 요런 카드. 주문님께 쌍자위를 걸어라. 해반대. 태양이 저물어. 굳이 지금 이걸 할 필요가 있나? 잠깐만. 하수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주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 오믈렛은 맛있다. 뒷심으로 가면 갈수록 내가 불리하거든? 나쁘진 않아요. 상대가 되게 많은 거지 손에 많은 게 아니라서. 어, 여기다 발랐지? 여기도 안 바르고? 이거 살릴라고? 일체력으로 살릴라고? 건드리지 마. 주황의 시간이다. 철면 시험.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연도도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네 마음으로. 아, 저럴 것 같더라니. 아, 금방 아물겠지 뭐. 하나 좀 던져주세요. 교령. 어두운 분께서 다 쓸어버린다. 근데 사자의 군대는, 아 참, 숨 쓰기가 애매한 카드인 게. 막 주문 같은 거 세 개 태우고 이러면 진짜 똥 된다니까. 나 보고 싶었구나. 아, 필드 다 뺏겼네. 추악할 시간이다. 황파자. 성가신 벌레들 같아. 쌍파자. 야, 발필 줄 알았잖아. 설레는 거 재밌다. 나 대신 다른 놈을 보내.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주문이 좀 나와야 여유 있게 달릴 텐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주문이 더 많아졌어. 사고 쓸까 안 나올 듯. 사군은 안 쓴다고 생각하고 있습시다, 여러분. 사군에 너무 안달복달하지 마세요. 그거 생각해보자. 아까 썼으면 그랬지만 모르니까 사군 안 쓸 거예요. 안달복달하지 마세요. 정신병 걸려요. 침착하세요. 아이 대주교 베네딕트 미쳤나봐. 진짜 안 나오네. 어떡하지? 어둠을 두려워하라. 아니 아니 사고들 어떻게 써? 지금 주문이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나왔고 하수인이 하나 둘 셋 넷 나왔는데 6대 4인데 옆 가면 침중의 순위 10승 중이라고요? 10승 옆에요. 저 지금 8승 1패인데 이 판 이기고 9승 1패 만들 건데. 아 거참 교수님 수업하는데 그 애기들 그 땡땡땡땡 그 어? 사군 써야죠 사군. 교수님이 아니라는데 그냥 사군 왜 안 쓴 사군. 저거 있네. 아무 관계야? 이렇게 하면 나 화났다. 나도 화났다. 큰일났다. 사군 못 쓴다. 아 사군 이제 절대 못 쓴다. 아까 쓸 걸. 아까 사군 썼으면 하수인만 다섯 장 나오면서 이겼을 것 같은데. 아 멍청한 녀석. 아 이제 사군 못 쓴다. 이렇게 하면 영치야 또? 아 진짜 내 카드 다 훔쳐갔어 양아치 같은 녀석. 와 네 마음으로 장난을 쳐야겠다 그지? 네 마음으로 장난치는가? 어떡하냐 이제? 아니 내 덱이 하필이면 버티는데 특화된 덱이라 내 걸 원래는 이렇게 훔쳐가면 그냥 맞아 죽거든? 내 덱이 하필이면 버티는데 특화된 덱이라 내 거 뽑아서 버티고 있는 거야. 이거 봐. 이젠 사군 써도 나올 수 있는 게 얘랑 얘밖에 없어. 빨리 주문 좀 나와라. 뭐 하냐. 와, 진짜 더럽게 안 나오는 거 봐. 어? 근데 기장 점이에요. 뭐부터 해야 돼요? 스키 타고 싶어서 곤지암이 스키장 처. 일단은 스키 장비랑 옷부터 대여하세요. 최고의 히트는 세기인데 영능으로 얼마나 어 그니까 그거 대여하시고 그 다음에 그 스키장 리프트콘 끊어서 언제까지 탈지 정하신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올라가셔야 돼요. 장비 대여부터 해야죠. 카드가 거의 없습니다. 아 짜증나. 이제 와서 쓰면 뭐해 이걸로. 교령 갖고 와서 교령 쓰려고 그랬거든. 뭐 요걸로 그래도 한 세 방 때리면 돼. 맞죠? 왜 왜? 뭐 있는데? 심포 돌았다. 아직 몰라. 왜냐면
카드가 없습니다. 아, 울고 싶다 진짜. 아니 베네딕투스가 뭐야? 아 4분을 안돼. 아까 4분을 쓰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컸고 안 써도 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 아, 속상하다. 영진아. 좋은 수록은 끝났군요. 아, 그대가 이겼습니다. 고맙다. 아, 베네딕투스가 너무 정리. 아, 3은 그냥 아 근데 거기서 반대로 아 그러니까 그 이건 선택인데 결과적으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어. 그건 맞는데. 아 주문 난 좀 그러니까 교령이라도 몇 개 빼고 하려 그랬지. 왜냐면 하수인 한두 장 깔리고 교령 같은 거 타버리면 뒷짐 모자라니까. 후회하게 해드려. 엘르니아 제게 힘을 주소서. 아 참. 그대에게 축복을. 캥거루스 고마워요. 4승 1패 4승 1패 이제 4승하는 거 맞지? 그쵸. 4승 1패 했고 이제 8승 2패 했으니까 이제 4승하고 패배를 해야 되는데 어머 12승이라 게임이 끝나버렸네. 요각을 만들어야죠. 소포트모 대학 하스스톤 학과 교수 김모씨 알고 보니 시간 강사로 밝혀져 학계 큰 충격. 아닌데요? 아, 시간 강사도 교수예요. 하지만 저는 정 교수인. 노인대 정교수. 왜 노인대예요? 잘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참을까? 아, 아까 그 용을 갖고 할 걸 그랬나? 엘룬의 뜻은 무엇일까? 바보들 등차 수열이라 1분의 4, 2분의 4, 3분의 4이다. 이제 지고 다음 덱에서 4승하고 3패함. 엄청난 대결이 곧 시작됩니다. 볼만하지. 나도 썩어 문드러져라. 너도 썩어 문드러져라. 아, 저게 또 나오네. 막아내면 이겨요. 용 한 마리만 나오면 돼. 놓고 요거에 요거 여기 좋겠지? 어쩌죠? 어떻게 한다? 뭐라잉?
떡님 고맙습니다. 떡 떡도 맛있는데. 떡 출하했어요. 오늘 원래 떡 출하다가 말았어요. 이거 듣고 오니까 한 번 더 해요. 언어 유희인 떡 칠려다 말았다는 거? 무슨 떡 좋아해요? 시루 떡? 어 그거 아무 떡이나 다 요거에 요거? 추악할 시간이다! 이거 잡으면 잡자 난 국왕 폐하만을 섬긴다. 아 제발 용 한 마리만 나오자. 하루에 4번 투기장 이기고 8번 지고 6번에. 아 진짜 용 드럽게 안 넣어. 아까 이거 갖고 갈 걸. 열어주는 바나나 보는 비밀 번호야. 아 진짜 짜증나네. 놀랍군요. 아 나 진짜 억울해 이거는. 아니 아까 이거 들고 가려다가. 아 이거 욕 나왔으면. 아 진짜 욕 나오네. 아 이제 용나도 졌어. 아 짜증나. 우주가 드러난다. 아 뭘 뽑아야 돼. 주문석 뽑아서 뭘 뽑아. 썩은 사과나무? 실성? 속이 상하구만. 속이 상해. 아니 저... 아주 난리 났구만. 아니 이게 진짜 이 황파자 타이밍이 꼬여가지고 그래. 멀리 거기서 이거 하나 갖고 갈걸. 아... 용화계엄령이나 태골비용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 아하 골드 누쿠 내기야. 하지만 괜찮다. 왜? 카드팩에서 전설을 뽑으면 되니까. 황금 반짝반짝 거려요.